프로젝트 나는 몸순이다. 몸순이길 원하면서 나는 몸순이다 오늘도 힘차게 외쳤습니다. 저희 시간 내내 아주 좋은 정보를 꽉 채워주실 2층 우리 전문가 분단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합니다. 자, 매주 특집 같은 나는 몸순이다. 오늘은요, 저희가 봄맞이 건강 특집 준비했는데요. 아, 정말 봄스러운, 늘 봐도 아주 상큼한 요요미 씨가 오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큼상큼. 봄이잖아요. 산 넘어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그 넘어 여기 나는 몸신이다 해도 왔다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오늘 라일락색으로 정말 멋지게 또 오셨어요. 우리 이문철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즐겁게 나는 몸신이다 문을 열어봅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는 무엇일까요? 같이 확인하시죠. 나는 몸신이다 봄맞이. 아, 혈당관리 성적표 당화혈색소 수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저는 평소에 이 단 거를 많이 먹어가지고요. 그 혈당 체크하는 거 정말 착실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침에도 하고 공복에도 하고 먹고 나서도 시간 있을 땐 좀 해보고 이러는데 그게 일반 그 혈당이잖아요. 근데 당화혈색소?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당화혈색소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요요미 씨는 들어보셨어요?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근데 저는 아직 괜찮은데 아빠가 당뇨 있으시고 혈압도 높으셔가지고 엄마가 이제 밥을 해주시면 아빠 밥은 또 따로 해주세요. 그렇죠. 딸 밥은 또 장이 많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뭐 관리를 되게 잘하세요. 운동 아침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아빠가? 네. 그렇게 관리는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혈당 뭐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용어조차 좀 낯설죠. 당황했어요. 처음 들어봐요. 살면서. 사실 저는 당뇨 그러면 거의 당뇨의 신. 네? 당뇨 46년차. 보구나. 아, 그러니까 남들 깜짝 놀라는 거죠. 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30대 중반 초반이지 뭐 거의. 그때부터 알았다고. 그런데 36년이 돼도 제가 당화혈색소라는 소리를 들은 거는 한 10년이나 됐을까? 그러면 신경 쓰세요? 알고 계세요? 그 수치도? 요즘은 알죠. 예.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재봤더니 최근에 나온 게 선생님께서 어이구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 와. 7.5. 7.5. 근데 이게 6.5 정도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데. 아, 이윤철 씨께서 우리 당화혈색소가 7.5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훌륭한 점수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셔서는 안 돼요. 사실 이 당화혈색소 7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혈당 관리도 되지 않고 또 합병증이 오고 있다? 그런 숫자입니다. 그만큼 당뇨 환자들한테 당화혈색소라는 건 7점 되냐 6점 되냐에 따라 즉 이 1점 차이가 몸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합병증 또 병발증 이런 게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원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이제 3개월 정도 되는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여러 이제 당뇨병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성적표. 이제 혈당 측정을 순간순간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쪽지시험. 근데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말고사. 아, 기말 좀. 예. 아, 이런 성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구나. 예. 그래서 사실 당화혈색소는 벼락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벼락치기를 하지 않고 꾸준하게 혈당 관리에서 성공해서 이제 술을 맞으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늘 꾸준히 혈당 성적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대로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종의 이윤철 씨를 위한 특정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맞추게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또 그 방법도 같이 찾아볼 텐데요. 혈당 관리 우등생을 오늘 모셔서 동기부여를 살펴보도록 우등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멋진!
자, 두 분은 누구신지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90kg에서 55kg로 35kg 감량 성공! 와! 90kg요? 네. 그리고 뭐. 나이가 60이 가까워지면 살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네. 그 어려운 걸요, 지가 해놨어요. 그걸 바로 14kg라 뺐어요, 지가요. 감량도 끊고! 당당히 혈당관리 성적표를 수를 받은 9살 딸아이 엄마 35살 김현수 30살 31살 두 아들의 엄마 29세 김순복입니다. 보세요. 우리 당뇨 환자들이 이렇습니다. 당뇨 환자 화이팅! 쭉! 아, 너무너무 절도 있게 두 분이 목이 착착 맞아서요. 아니, 군대 온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영국 출신이세요? 예! 아, 목소리가. 아니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이에요. 저는요, 김현숙 몸신에 네. 배를 계속, 참 뭐 속에 이렇게 줄무늬 있는 타이즈 같은 걸 입으신 건가. 이 배도 지금 뭔지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 거예요. 뭐 좀 보여주시려고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열심히 운동한 거 보면 팔.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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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보시면 여기 근육 여기. 네. 이런 데도 복근도 있으신 것 같아요. 복근. 네. 복근 열심히 만드시고. 11자 복근은 있어요 지금. 아니 중부지방에 뭐 기름이 하나도 없네요. 지방이 진짜. 자,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계신 충청도 아주머니께서. 저 김순복 어머니께서 지금 약간 기가 죽지 않을까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옆에를 딱 보니까 죽을 절대 것 그런 같지 일은 없겠죠. 기 죽거나 뭐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요. 지가요 이 나이 60에 네. 14kg를 뺀 여자예요. 14kg요? 야야. 대단하신 거야. 갱년기를 지난 여성이 14kg를 뺀다는 것은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오직 당뇨 환자만이 환우들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 뭐 비켜서 해석할 아니 전문가자리 올라가셔야 되는데 지금 저기 제가 여기요? 네 위에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진짜 같은데. 이러면 내년부터 시험 도전한다. 본인의 건강 성적표를 탁 하고 제시할 정도로 예 아주 멋진 오늘을 만들고 계신 분이신데요.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가. 근데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한테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 저 그냥 교과서만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네, 뭐 설마 그렇게 대답하실 건 아니시죠? 네. 아, 쟤는 그냥 뭘 먹었어요, 그냥. 아~ 매일매일 뭘 한 가지씩 먹었어요. 아, 뭘 특별한 한 가지. 야야. 오. 그러면 김현숙 씨는요?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해서 살도 많이 뺐지만 뭐 잘 챙겨 먹기도 했고 그게 저희들의 그냥 공통점인 것 같아요. 같은 걸 드시고. 아, 뭔가 공통점이 네. 있다. 네. 네. 아, 뭘 절대 챙겨 먹어요. 그게 뭐예요? 뭘 먹었지? 혈당 관리 우등생 두 분 이전에는 분명히 지금하고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저희가 뵈서는 원래 이런 분들 같으신데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다르셨대요. 그래서 김현숙 씨, 그러면 지금은 당뇨가 거의 정상으로 지금 회복되신 네. 거잖아요. 당뇨 당시의 모습. 사진을 준비했어요. 90kg 상상이 안 가는데. 지금하고 많이 다르시겠죠? 한번 보시죠. 어디? 아니야, 저거. 왜 딴 사람 사진이야. 어머, 어머. 완전히 다른 분이신데. 네, 다른 분이에요. 아니, 얼굴도. 저거 말도 안 되는데? 예. 아니, 몇 년 전이에요, 저게? 아, 이게 2019년? 아니, 그 정도 된 거 같아요. 불과 2년, 3년 전? 3년 전이요? 네네. 어머. 아. 아니, 근데. 배에 큰 네. 자국도 야, 하나도 없으신데. 이상하다. 야, 이제 이러셨네. 오! 와, 그 지지근데 1년! 와, 그 지지근데 1년 반 만에 35kg 감량. 그러니까. 야, 이거 완전히. 아니야. 아니야. 맞아. 어우, 저거 정말 상상이 안 돼. 왼쪽 사진이랑 오른쪽 사진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그 당시 얘기 한번 들려주세요. 저 때가 아기 낳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솔직히 제가
임신했을 때 제일 만상 몸무게도 99kg였고요. 근데 임신하고 출산하니까 살이 진짜 좀 더 많이 찌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아이도 낳았고 결혼도 했고 다시 시집 갈 것도 아니라서 그냥 이제 편하게 살자. 그냥 이대로 살자 싶어서 그냥 막 먹자 싶어서 그냥 아, 그냥 놨군요. 네, 놨고 먹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몸이 안 좋더니 32살에 딱 당뇨가 오더라고요. 비슷하시네. 이윤철 선생님하고 예. 당뇨 온 나이가 비슷하시네. 나보다도 2년 빨리 오셨네. 32에 아이 엄마 이제 뭐 진짜 갈 길이 먼데 당뇨 네.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네, 처음에 혈색소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신장 합병증 올 수 있다는 얘기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들었어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30대에 그 당뇨를 진단을 받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망막증, 수석, 뇌졸증, 심장마비 다 겪으셔가지고 아유, 그만! 다 겪으셔가지고 너무 그 갈 네. 길을 아셨군요. 너무 놀라셨겠다. 네. 그래서 그 생각에 되게 좀 많이 슬프고 좀 되게 눈물 되게 많이 나서 의사쌤 보자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 독하게 살 빼야 되겠다고 완전 열심히 먹었어요. 그때 그래도 경고를 딱 받으시고 네네. 바로 대응을 하셔서 네네. 빠르게 움직이셔서 지금 완전히 이제 다른 몸이 되셨고 지금 건강 상태도 아주 좋아지셔서 네네. 아우 대단하시고 자 우리 김승범 몸 씨는 그러면 그 당황 상황이 어떠셨는지요? 아 저는요 56살이라는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지가 트럭 장사를 했어요. 뭐 싣고 다니시면서 파시는 거? 야야야. 1톤 트럭에다가 이렇게 높은 직접 운전하시고요? 야. 그리고 뭐 과일도 팔고 채소도 팔고 겨울에는 이제 군고구마, 군밤 이런 걸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애들이 이제 대학교 둘이 다닐 때예요. 그래서 막 밤낮 없이 휴일 없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고혈압도 오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가락에 막 눈 오는데 하루 종일 서 있더래.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발가락에 동상도 생겨가고 동상도 생겨가고 동상 이런 게 그냥 당뇨 환자한테는 완전 치명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발가락을 자꾸 자를 수도 있다고 그게 그렇게 당뇨병 환자한테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장사가 안 될 때는 그 남은 거를 갖다가요 지가요 다 먹다 보니까 그렇지, 이 살이 배로 다 가고 그게 이제 배로 이렇게 다 가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지더라고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성적도 현재 성적도 수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당화혈색소라는 그 안내를 받으셨고 수치를 알고 계셨대요. 근데 아마 저희가 계속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잘 모르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당화혈색소라는 건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화면을 보시죠. 사진에 보이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입니다. 왼쪽은 정상적인 적혈구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할 일 없이 남아두는 포도당이 적혈구에 달라붙어 버린 겁니다. 이걸 당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적혈구가 당화가 됐냐를 보는 게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이 적혈구는 수명이 3개월 정도라서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면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 경우에는 이 당화혈색소 값이 5.7% 미만이고요. 이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5.7에서 6.4%면 전 당뇨병이라고 하고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전에는 공복혈당,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식후혈당 이런 걸 가지고 당뇨를 이제 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 126이라는 공복혈당은 전날에 내가 뭘 많이 먹었냐 안 먹었느냐 또 잠을 잘 잤느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치가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진단하기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죠. 놓칠 수도 있고 답답한. 아닌데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당뇨 환자를 찾을 때는 한 절반 정도만 확진이 됐었는데 이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순수하게 아주 혈액 속의 혈당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정상 수치 5.7보다 높으면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6.5보다 높으면 당뇨병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윤철 우리 찬 형님께서는 7.5다 이거죠. 7을 넘어섰다 이거는 관리가 너무너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요새 이하수 이렇게 됐대. 아니 그 코로나 얘기 그만하세요. 2년 만에. 아유, 정말. 네, 네 신성 교수님. 네, 또 당화혈색 수치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이제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7% 정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각종 합병증들, 뭐 심혈관 질환, 다리, 뭐 아니면은 눈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합병증이 점점 더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그런 것들이 밝혀졌고 실제 당뇨가 있는 55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의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인 사람인 경우에 한 1%만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가도 위대혈관 합병증, 뭐 망막증 같은 이런 것들이 한 40%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큰 혈관, 이제 대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38% 정도까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야, 근데 처음부터 김현숙 씨 같은 경우엔 당화혈색소가 너무 높아서 합병증의 위험이 있다라는 진단으로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9.4가 나왔어요. 9.4가 나왔어요. 그거 봐. 9.4요? 특히 그 기준점을 알고 나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여가지고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가 그렇죠. 오긴 했었는데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출산하고 나서도 정상으로 바로 돌아와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임신성 당뇨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나서 절반은 5년 안에 무조건 당뇨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때부터 관리 정말 잘해둘 거라는 너무 아쉬움이 너무 커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 그래도 지금은 혈당관리 5등생이 되셨고 지금 건강한 몸을 갖고 계세요. 처음 당뇨 진단 당시와 현재의 변화를 저희가 수치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해서요. 다 있구나. 자 보시면 당화혈색소가 2019년 진단 당시 9.4에서 5.0이 되었어요. 4.4가 떨어져서 진짜 긍정적으로 와 이건 진짜 그리고 혈당 평균 혈당이 222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96으로 126이 떨어져서 완전히 정상을 회복하신 대단하네요 대단해. 야 이런 성적표를 저희가 받아보게 됐습니다. 일단 이 의미도 저희가 쉽게 알긴 좀 어려운데 어떻게 예 그,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는 당화혈색소가 9% 이상이다 그러면 심한 고혈당 그래서 되게 입원 치료를 권하거나 인슐린 치료로 혈당을 조절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저 당시에는 이제 당뇨병을 이제 처음 진단 받으셔서 처음에서는 아마 그러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혈당 관리의 우등생이십니다. 지금은 약 안 드시는 거죠? 네, 단약한 지 약을 끊은 지 좀 됐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네.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절대 처음에 진단 당시에 네. 저보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당뇨에는 절대 투약 중단하는 경우가 없다고. 중단하는 경우가 자기 환자는 절대 없다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딱 약을 끊을 때 말씀하셨어요. 와, 내 환자 그래. 중에 당신 같은 환자는 없다고. 오, 멋있어요. 와, 이제는 이제 김순복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 김순복 씨 결과가 참 궁금한데요. 당뇨 진단 당시의 모습은 또 지금하고 좀 다르셨대요. 준비한 사진을 같이 보실까요?
14kg을 감량하셨는데 이제 그때의 모습. 아! 다른 분이세요. 아까 이렇게 오시면서 아,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 농사 짓는 모습 중에 예, 저렇게 사진을 찍으셨고 아, 예. 와. 그랬는데 예, 14kg가 빠지시고 다른 분이 되셨죠. 젊어지죠. 네. 1년 반 만에 그것도 50대가 훌쩍 넘으신 연세에 14kg을 감량했다. 아니 근데 저렇게 아, 예쁜 포즈를 이렇게 취하시는데 그거 누가 가르쳐 계속 서 계신 것 같아요. 몸 좋아지면 저 자세 나옵니다. 아. 자신감이잖아요. 자신감. 지가요, 네. 저 때는요, 네. 옷 사러 가면요, 구석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 여기서 제일 큰 거 몇이에요? 아, 이렇게 이게 돌아서 그 제일 큰 거 주세요, 이렇게. 아. 그래갖고 한 10분대는 달아야지 하나를 사시오.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요. 언냐? 27조. 아니, 5 반이나 66조. 그 당시에 혈액 검사 결과 또 한번 보실까요? 네. 혈색소가 2018년이니까 6.3에서 아, 현재는 6.0이 되셨고 이야 대단하시다. 이야 대단하시다. 그 혈당 변화와 함께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약 없이 조절되는 고혈압 당뇨병이라고 와. 딱 인증을 하셔서 이제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네.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그 아까 그 당화혈색소는 높진 않은데 야야. 근데 어떻게 그 당뇨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듣게 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럭 장사를 하면서요. 하루 종일 14시간 정도를 밖에서 있어요. 그냥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갖고 이제 집에 오면 발가락이 이렇게 체리처럼 살짝 변해. 그래서 갖고 이제 병원을 예,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도 있고 당뇨약, 당뇨기약도 먹고 그런 사람들은 당뇨를 관리를 안 해주면 일반인보다 이게 취약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같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당뇨발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는 분명히 더 높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세요. 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끼 발가락 밑쪽에 보면 까맣게 되어 있는 모습이 당뇨발의 전형적인 이제 괴사가 일어난 흔적이고 이제 괴사가 일어난 흔적이고 옆에 CT 영상이 나와 있는데 CT 영상을 보면은 칼슘이라고 해가지고 딱딱하게 변한 것과 혈관이 이제 완전히 막혀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영상을 보여주시면은 혈관들이 많이 막혀 있는 것을 혈관을 확장시켜서 풍선으로 넓히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술 전에 저렇게 혈관에 피가 안 가던 것이 뒤에 보면은 발끝까지 직접적으로 피가 가고 그 길 따라서 그래서 그 혈류라 산소가 네. 직접적으로 가면서 이제 상처가 치유가 되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예전에도 뭘 한다 그러면은 또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난 좀 현숙 씨가 너무너무 부러운 게 2년 만에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저도 가능하냐? 네? 근데 또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네. 살도 또 빠지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당화혈색소 그 점수 되게 좋아지시고 근데 이 비결을 저는 엄마 아빠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빠한테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표정을 보니까 2층에 계신 분들은 저분들이 뭘 드셨는지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두 분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걸 드셨다고 했는데 뭘 드셨습니까? 자 이제 밝히세요. 네. 두 분 식단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이제 첫째는 일단 배가 부르다는 거. 일단 배가 부르다는 거. 에? 일단 배가 불러야죠. 그렇죠. 포만감. 둘째. 자꾸 먹으려고 안 하나. 예, 예. 이제 소화가 천천히 돼서 당을 최대한 완만하게 그 상승시키는, 덜 올라가게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당화를 덜 되게 한다.
당화를 덜 되게 한다. 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배가 부른다. 소화가 천천히 된다. 감이 안 오는데요. 네. 어, 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여러분 답답해 하시니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네, 한 분 한 네. 분의 방법을 저희가 나눠볼 텐데 먼저 김순복 씨의 방법부터 같이 공개하겠습니다. 아, 중요하다. 혈당을 관리하기 정말 편하고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혈당 관리 우등탱으로 만들어준 메인 재료는 딸기 주스 땡 여주 여주 땡 자, 혈당 관리 성적표 정말 중요한 수치 당화 혈색소 여기에서 수를 차지하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되셨을까 지금부터 그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김승범 몸신 준비하고 계신데요. 50대 중반에 온 당뇨 위기를 14kg 감량하면서 아주 거뜬하게 극복하셨거든요. 자, 저희가 오늘 뭘 보게 될까요? 그 정체를 공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를 혈당 관리 우등생으로 만들어 준 건 바로 너무 잘하셔. 그냥 예. 오, 색깔이 이쁘다. 색깔이 토마토보다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뭐 석류? 색깔이 비슷한 건 다 나오네. 섬유? 색깔이 비슷한 건 다 나오네. 섬유? 저요? 아니, 말씀 좀 해 보세요. 비트야 비트. 근데 이렇게 보면 보기에는 뭔가 조금 인공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색깔이 곱거든요. 예. 저런 색깔의 것은 딸기 주스. 아니, 딸기 토마토, 색깔하고 토마토가 좋긴 한데. 딸기 색이랑 너무 틀려요. 이랑 너무 땡. 틀려요. 근데 아니, 해보세요. 예. 땡. 비트 우리가 그 아, 건강 비트. 시간 그렇지 몸을 일단 체중을 내려야 되니까 아.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비트를 많이 먹었어요. 딩동댕동 비트를 많이 먹었어요. 딩동댕동 오. 어, 비트가 들어갔어요? 야. 비트가 들어갔어요? 야, 야. 오. 아, 그리고 또 아, 비트 들어간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섞였어요? 야 그렇지 섞였어. 비트는 맞는데 네, 비트가 살도 잘 빠지고 혈관 관리에도 좋긴 한데 혈당을 내리는 진짜 재료는 아닙니다요. 네, 그러면 아직 나오지도 않았나요? 네, 다른 게 또 있어요. 여주, 여주. 네, 다른 게 또 있어요. 여주, 여주. 여주? 땡! 여주? 땡!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에 그 집주인 저기 그 주 재료가 있으니까 요거부터 네.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지 혈당 관리 네. 우등탱으로 만들어준 이 주스의 메인 재료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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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짜잔. 뭐야? 하얀 게 콩이에요? 그렇게 보이네요. 콩이네요. 콩하고 콩. 저쪽은 버섯 같아요. 뭘까요 이게? 뭐야? 콩 임여사 네. 의견의 100% 콩. 콩 오케이. 하얀 콩. 나도 공감해요. 아니 그러니까 콩은 콩. 알겠는데 그 옆에 네. 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콩 껍질. 싹이 난 콩. 싹이 난 콩. 콩싹. 콩싹. 여기 한번. 쌍난 콩. 콩을 한번 맛보세요. 예예. 예. 어? 맛을 보라고. 뭐야? 아니요 아니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올챙이 같이 생겨서 올챙이. 땅콩 같이 생겼는데. 꽤 큰데요 이거. 안 먹은 땅콩에서 싸게. 이거 땅콩인데요? 하얀 콩. 자 이거 그냥 맛을 봐도 되는 거라고 해서. 아 진짜요? 근데 맛볼 때 여기 네. 뿌리 쪽하고 네. 여기 머리 쪽하고 따로따로 맛보셔봐요. 그 맛이 달라요. 아 그래요? 지금 콩에다가 이 뿌리를 껴놓은 것 같기도 해. 땅콩 맛있다. 어 땅콩 맛있는데? 전형적인 콩의 맛. 안 볶은 땅콩이지 뭐. 안 볶은 땅콩. 그걸까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재료 공개해 주시죠. 정처 먼저. 땅콩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묵지빠. 그거는 땅콩 새싹이고요. 아 땅콩 새싹 맞네. 그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흰 강낭콩이에요. 아, 흰 강낭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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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낭콩. 아, 이 주 재료가 흰 강낭콩하고 땅콩 새싹. 오늘 뭐 준비 많이 해오셨네. 맞네, 쌍강콩. 맞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콩을.
콩을 드시게 되셨어요? 아, 콩이 일단 이제 혈당을 덜 올리게 하니까 그걸 많이 이제 먹었었는데 예,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흰 강당콩 좋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제 새싹 땅콩이 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이거 좋다는 얘기 어디서 들으셨네요, 그래도. 아니, 지가 그냥 농사진 걸로 이렇게 해먹어봤어요. 그 땅콩에 이렇게 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건 사실 보다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 당연히 땅콩에도 싹이 있을 텐데 이걸 처음 본다 하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기장에서도 이걸 그냥 콩나물처럼 키우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이게 저기 뭐야 그냥 저는 이제 농사진 걸로다가 이걸 하잖아요. 네. 이제 겉껍질까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겉껍질을 일단 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8시간 정도 이렇게 물에다 불려놔요. 아~ 아, 근데 이게 10시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특히 여름에는 이게 이제 썩을 수가 있어요. 아, 버리겠고. 그래서 최하 8시간에서 10시간 이하로다가 물에 담가놨다가 이걸 갖다가 그냥 소쿠리, 채반 이런 거에다가 탁 쏟아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면보나 행주 네. 뭐 이런 걸 콩나물처럼 살짝 덮어요? 햇볕이 네. 안 들어가게 덮어놓는 네. 거지. 햇볕이 들어가면 이게 좀 펄해지니까 아. 그렇게 해가지고선 한쪽에다 놓고 싹을 키우는구나. 야야야. 며칠 걸려요? 이게 보통 여름에는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걸리고 오래 걸려요. 겨울에는 한 2주 정도 걸려요. 그럼 이거면 다 자란 거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키워야 돼요? 드시려면? 이게 너무 다 큰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하시잖요? 그러면은 이게 뿌리 쪽에 뻗어지고 아, 뻣뻣해지고 야야야 아. 네. 그래가지고 요 정도 나왔을 때 냉장고 넣으시면은 여기서도 물 주는 것보다는 덜 자라도 조금씩 자라요. 아. 완전히 이렇게 아. 자랄 때까지 이제 14일 정도 걸려요. 이걸 만드셨으니 대단하네. 모든 싹이 다 좋다고는 하지만 네. 이 흰 강낭콩하고 땅콩 새싹이 어떻게 좋을까요? 일단 혈당 관리 성적표에서 이제 술을 맞으셨으니까 그 비결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우선 이 콩에 들어있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이 지금 드시는 식단의 핵심입니다. 저항성 전분. 예, 감자, 고구마 이제 이런 탄수화물들은 흡수가 좀 빨리 되고 소화가 좀 빨리 되면서 포도당이 이제 혈당이 빨리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이렇게 소화가 덜 되고 이제 섬유질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장까지 그냥 쭉 내려갑니다. 와. 그래서 혈당 상승을 줄이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우리 김순옥님께서 식후 혈당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아까 100까지도 떨어지신다고 하고 아마 식사 관리를 하시면서 식후 혈당을 굉장히 많이 개선시켰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은 금방 흡수가 되지 않고 천천히 흡수가 되는 꼴이니까 네.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대표적인 저항 전분, 즉 저항성 전분이 있는 식품이 바로 콩류나 이 잡곡류 같은 것들인데 이런 식품들은 소화가 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칼로리도 적게 됩니다. 우와. 이 같은 한 그릇을 먹어도 포만감은 있는데 칼로리는 적어서 이 당뇨뿐만 아니라 비만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땅콩에서 나는 저 새싹은 저항 전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땅콩 그 자체는 우선은 저항 전분이 풍부한 식품이고요. 저항 전분이 풍부한 식품이고요. 새싹을 발화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곰팡이나 박테리아 같은 외부 적들로부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생리활성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제 특히 땅콩 새싹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이제 항산화, 항염증과 같은 다양한 약리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비트가 들었고 흰 강낭콩과 이 땅콩 새싹이 들어갔단 말씀이신가요? 자, 그렇게 섞어서 지금 이런 아주 오묘한 색깔이 나왔거든요. 그러네. 이 주스의 이름이 있죠? 이 주스의 이름은 바로 혈당 내리게 도유. 혈당 내리게 도유. 혈당 내리게 내려가게 도유. 도유. 네, 콩 들어갔으니까. 혈당 내리게 도유. 이건 나도유. 냅도유. 맛이 어떨까요? 약간 상상이 안 가거든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땅콩 새싹. 저희가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방법을 위해서 저희가 재료 준비를 해봤는데요. 비트, 그리고 땅콩 새싹, 그리고 흰 강낭콩 삶아서 놓으셨고, 그다음에 물 이렇게 있네요. 이게 약이 되는 거는 원래 아빠가 생으로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생으로 그 갈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땅콩하고 달리 이 흰 강낭콩은 그냥 생으로 드셨다가는 요유미님 저기 이빨이 다 나가지고. 아, 그럼요. 우리 저기 검은콩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또 불려야 돼요. 그것보다 더 딱딱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불렸다가 삶을까요? 저 흰 강낭콩은 보통 이제 10시간에서 12시간 불렸다가 이게 소금을 조금 약간 넣고 그래야지 뭐 간식으로 먹을 때도 좋거든요. 아. 그래가지고선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삶아주시면 이제 뭐 이게 포만감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근데 요거는 이제 일단 새싹 키운 거잖아요. 네. 네. 요거는 그냥 10분 정도 데쳐주시면 돼요. 아, 저도 조금 약간 데쳐요. 흡수력도 빠르고 이렇다 그래갖고 데쳐서 먹고 요거 비트도 10분 정도 쪄가지고. 아. 그 비트도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네. 같이 요 섞어서 그 색깔은 느낌이 나는데 맛이 어떨지 궁금해요.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비트, 삶은 먼저 비트.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삶은 땅콩. 땅콩 새싹. 땅콩 새싹. 그리고 요거는 흰 강낭콩. 이렇게 하고 물은 200ml 정도. 물 200ml. 네. 부어줄게요. 뭐 맛이 없을까 다는 게 없죠. 아유, 몸에도. 근데 맛이 되게 궁금해요. 당뇨 있는 사람만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카탁 해서 바로 색깔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돌려도 돼요. 아. 색깔이 기막히네. 와, 진짜 복사 색깔. 그래서 거의 딱 한 잔. 와, 기막히다. 예뻐요. 이렇게 해서. 예, 혈당 내리게도 있고. 자, 또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네, 맛있겠다. 네. 과연 어떤 맛에 하모니를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기대가 됐다. 이건 좀 먹어봐야겠어요. 먹어야지. 색이 정말 예쁘고 콩 때문에 농도가 또 이렇게 죽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주 좋은데요. 맛을 한번 볼까요? 예. 고소한 냄새가 나요. 괜찮은데요? 이 콩 간 느낌이 정말 좋은데요? 네. 두툼한 느낌이? 이게 굉장히 고소하고 콩국 마셨을 때 그 느낌이 목에서 딱 걸려요. 맞아요. 너무 좋다. 이게요, 당뇨를 오래 앓은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당뇨 잡는 맛이 있어. 아, 정말로. 느낌이 오세요? 네. 아, 지금 이게 이렇게 보면은 서양식 컬러잖아요. 근데 맛은 마치 맷돌 옆에서 꿀 갈아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구수한 맛이 나요.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게 먹은 건데요. 이런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이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게 이제 탄수화물인데요. 사실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염증성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그런 분비를 유도하는 성분인데 그에 비해서 이런 콩 같은 거나 아니면 비트 같은 이런 채소 이런 것들은 항염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염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김승복 농신님의 식단이 굉장히 추천할 만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 저도 한마디를 보태자면 특히 이제 흰 강낭콩에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당으로 흡수되는 걸 억제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는 걸 잡아주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그 혈당관리 우등생답게 정말 좋은 식재료들을 잘 알아보시는 눈이 있으십니다. 네. 벼락치기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성적이죠. 혈당관리 성적표에서 당당히 수를 차지한 놀라운 분의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좋은 방법을 또 알았고요. 이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놀래켜 주실지 궁금합니다. 그 힘든 1kg도 저는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35kg 어떻게 뺐다는 대단해. 건지 정말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살 빼신 거는 살 빼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당화혈색소 문제의 당화혈색소를 9.4에서 어떻게 5로 내리냐고.
나 정도로 7.5 정도로 한번 내렸다가 가든지. 중간, 한 번에. 예, 모두가 한 번에. 아니, 다 그렇게 하셨지. 진짜 궁금해. 자, 그러면 체중 35kg 감량에 이것만도 너무나 놀라운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중요하다는 당화혈색소 무려 9.4에서 5로 예, 정상에 이른 더 이상 이제 당뇨약을 드시지 않는 분인데요. 이분의 결정적인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를 혈당 관리 우등생으로 만들어 준 건 바로 당화혈색소를 초장에 잡은 죽 당장죽입니다. 당장죽? 당장죽? 와, 이름 잘 지으셨다. 당장 먹는 죽. 죽은 안 돼. 죽은 저 당뇨 환자한테 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또 죽은 먹으면 바로 흡수 소화가 되잖아. 당을 올리지. 지금 얼핏 봐도 영락 없이 죽이거든요. 죽이에요. 근데 이분은 죽을 주셨다는 이야기고. 그냥 쌀로 만든 죽이 아니겠지.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걸로 했겠지? 그렇게. 네. 이게 이름 너무나 잘 지으셨잖아요. 당장 숟가락을 담그고 싶은 그런 줄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아까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이 콩이나 뭐 이런 것과 같은 저항성 전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주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주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듬뿍? 네? 제 얘기가 맞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저를 혈당 관리 우등색으로 만들어주는 이죽의 메인 재료는 바로 바로 오트밀과 순두부. 순두부입니다. 오트밀과 순두부. 와. 오트밀. 아니, 오트밀하고 순두부가 어떻게 만나요? 와. 기본적으로 오트밀 같은 경우는 일반 쌀, 보리 이런 잡곡에 비해서는 칼로리는 낮은 편인데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엄청나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준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고요. 네. 또 순두부 같은 경우는 당뇨에 걸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체중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빠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체중이 뭐 일반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서 단백질 보충도 할 겸 소화도 잘 되기로 해서 아침에 부담 없이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네. 아, 귀리는 귀리대로 또 두부 종류는 두부 종류대로 뭐 건강식으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만난 당장죽 궁금하네요. 그 밖에 다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당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오트밀은 좀 서양식의 느낌인데 맞아요. 지금 요 재료를 보니까 한국식 죽이에요. 그렇죠? 쌀뜨시 네, 오트밀만 들어가고. 일반 죽보다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동서양의 만남이네요. 냄비에 참기름 한 스푼 같이 넣어주시고요. 와. 여기에다가 버섯. 버섯을 애호바. 채소들을 일단 볶는군요. 당근. 그리고 이런 야채 같은 경우는 금방 익어요. 그렇죠. 금방 익기 때문에 많이 저어줄 필요도 없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두부 반모 저희가 준비해놓은 거. 두부. 두부를 먼저 넣어요. 아, 두부도 연두부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오트밀. 오트밀 넣고. 저희가 보통 이제 연두부 그 뭐 소고기 좀 다져서 넣고 해서 쌀죽 해먹으면은 그것도 좀 아플 때 딱 좋은데 오늘은 쌀 쓰지 않고 오트밀을 쓰고요. 우유를 넣어서 소고기는 아직 안 넣었죠? 소고기 안 들어갑니다. 네. 근데 뭐 소고기 넣어도 그렇죠? 기름기 없는 부분도 네, 맞습니다. 또는 뭐 닭고기를 넣어도 가슴살 넣으시면 정말 좋아요. 소고기로 할래요.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거든요. 네. 이거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비주얼이 뭐 아주 너무 멋있어요. 네. 아니 죽이 다 됐네요 그냥. 금방 되네요 이거. 아 수월하네요. 아침 대용으로도 먹어도 좋지만 저녁에도 진짜 좋아요. 저녁에. 가벼운 저녁 식사 대신. 네, 식사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먹고 운동하거든요. 지금 이분 얘기는 저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1년 반 사이에 35kg을 빼고 네. 당화혈색소 정말 위험한 수준인 9.4에서 5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네. 예. 이 정도면 지금 다 익었어요. 아하. 진짜 빠른. 난 나를 못 믿어도 저분은 믿어. 냄새 너무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건강식인데 군침까지 지금 참기름에 고소한 향까지 해서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중장조. 네. 오트밀하고 순두부죽이라니. 이거 당장에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냄새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 따뜻한 온기가 정말 좋죠. 아, 고소해. 우유를 삶았으니 타락죽 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면 드셔보세요. 와. 아니 이거 너무 맛있잖아요. 어떻게 이 맛이 나지? 우리 이거 좀 팔자. 맛있다. 야, 이건 진짜다. 진짜 맛있다. 오, 진짜 맛있어요. 야. 야, 이거 진짜 우리 아들도 너무 잘 먹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뭐. 아. 근데 어떻게 이 오트밀을 가지고 죽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그런 발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오트밀을 여러 가지 다 먹어봤는데 솔직히 라면 이런 건 안 좋아했는데 밥을 진짜 좋아했어요, 한식 종류를. 그래서 찾아보다가 인터넷 이런 거 찾아 죽으로 먹으면 한 끼 대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어디서 보신 게 아니라 본인이 또 그렇게 생각을 찾아보다가 한 끼 대용으로 먹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가지고 한국에 에디슨들 나왔어 오늘. 요요미 맛있죠? 이 맛이 그 우리 샤브샤브 집 가면요 마지막에 못 먹는데 그거 순한 맛이에요. 맞아. 계란죽 좋은 비유. 네, 그래서 뭐 부담 없이 이 되게 포만감도 클 것 같고 속도 안 나는 맛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이나 당뇨가 심하신 분들이 이걸 드셔보시면은 이거 엄청 도움이 되겠는데? 이게 저녁으로 한 끼 식사가 되겠는데 하는 느낌이 온다고요, 이게. 아니, 사실 저는 이 오트밀의 그 식감이 네. 우유에다 담갔다 먹을 때 그 식감이 별로 싫어서 사실 잘 안 먹는데 네네. 요거 요렇게 살짝 끓여서 먹으니까 그쵸. 전혀 그 식감이 없네요. 너무 편안하고 입에서 하나도 거부감이 없고 그냥 부드러워서 진짜 먹기 좋네요. 야, 참. 예, 우리 김순복 씨도 맛있게 드셨어요? 야, 예. 이거 말 그대로 네. 우리 만나, 당장 만나. 그래갖고 먹고 그런 맛이에요. 우리 지금 만나. 제가 식단만큼 정말 신경 쓴 게 식습관인데요. 네. 솔직히 옛날에 식탐이 엄청나서 진짜 앞에 치킨, 피자 혼자 다 놔두고 먹을 정도로 고기 다 먹을 정도로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킬 정도로 정말 빨리 먹었어요. 눈 깜짝할 새에 그래. 네.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음식을 오랫동안 씹어 먹는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정말 더디고 식후의 혈당을 관리하기도 정말 편하고요. 적게 먹으니까 포만감이 크니까 다이어트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처음부터 90kg에서부터 내가 마음먹고 이걸 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당뇨를 잡아야 되겠다고 마음먹고는 바로 이렇게 한 번에 딱 이렇게 만들어서 드신 건지 처음에는 이용식 씨 같이 고기도 좀 섞어 먹고 닭가슴살이라도 좀 먹고 하다가 점차 줄여서 이렇게 된 건지. 아,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서 고기 먹어요. 아, 고기 먹어요? 네, 고기 먹습니다. 고기 좋아해요, 진짜. 고기 좋아하는데 양 정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좀 잘게 잘라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 요즘엔 그렇게? 그래서 잘게 잘라서 오래 씹어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오래 씹는다는 게 중요한가요? 예. 엄청 오래 씹어 먹어요. 이 당뇨병을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당뇨 환자를 보는 것은 식후 고혈당과의 전쟁입니다. 그런 식습관이 식후 고혈당을 잡고 그렇게 당화 혈색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맛있는 당장 죽까지 해봤어요.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널뛰는 혈당 제대로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 오늘 또 어떤 걸 갖고 나오실까요? 문한식 셰프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과일 가져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늘 기대감을 갖게 하는
특별히 쉽지 않은 식재료를 항상 가지고 나오시는데 오늘은 뭘 준비하셨을까요? 네, 세계적인 장수 마을 중 하나인 일본 오키나와에서 즐겨 먹는 식재료 중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것은 생활 습관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춘다고 해서 소금에 절여 먹기도 하고요, 고춧가루에 또 버무려 먹기도 하는데 식탁에 이 자주 올렸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호박 말린 거야? 호박 말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뭘 말렸네. 이게 뭘까요? 호박 아니에요? 호박? 커다란 오이 같은 거를 말린 건가? 커다란 오이 같은 거를 말린 건가? 아, 그런 오이. 느낌이죠? 네. 추측하신 대로 오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요, 특유의 이 쓴맛으로 쓴 오이라고도 불립니다. 쓴 오이. 네. 여러분 당뇨 환자들은 대충 아십니다. 아하. 네. 그래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여주입니다. 바로 여주입니다. 여주. 네. 아, 여주. 이것은 말린 여주고요. 네? 또 이것은 여주 즙입니다. 아. 즙을 냈구나. 아, 이게. 실제로 이 아시아나 남미나 인도나 동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이 당뇨 환자의 약 30%가 자연 대체요법으로 이 여주를 활용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여주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약으로 썼던 건지 분석을 해봤더니 여주에 혈당 잡는 삼총사가 있다는 게 발표됐습니다. 혈당 잡는 삼총사? 네. 그중에 하나가 피인슐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여주에 풍부한 이 피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천연 식물성 인슐린입니다. 이 피인슐린은 포도당이 간에서 연소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방지해서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거죠. 아. 네, 그리고 혈당 잡는 삼총사 중 두 번째 성분은 바로 모모르대신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 여주에 쓴맛 나잖아요. 그 쓴맛이 나는 것도 이 모모르대신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 때문인데요. 이 모모르대신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그 나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막아주고 또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도 해서 이게 당뇨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제 고혈압과 같은 그런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에도 좋구나. 근데 또 입에 쓴 게 건강에도 좋잖아요. 몸에 좋죠. 아, 그렇죠. 몸에 좋잖아요. 그것도 아시네.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먹어보고 싶죠? 맛보고 싶어요? 입에 쓴데. 예. 근데 부모님한테 빨리 알려드려야 돼요. 아빠 두개드세요 셰프님. 예, 드셔보고 싶대는데요. 아, 네. 그럼요. 여러분 같이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예. 여주라는 재료로 만든 이게 즙인데요. 예. 한번 향도 느껴보시고 아까 씁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향은 약간 향은 진짜 꿀물 같아요. 그래, 꿀물 달달한 네. 뭔가 밀도가 네. 느껴지는 네. 향이죠. 어머, 향이랑 맛은 전혀 딴판이네요. 맛이랑 향이랑 너무 다른데요? 향이 제법 여러 가지 향에서 고소하게 남아 있는. 그래서 쓰면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맛보고 이렇게 네. 치우게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런 거부감도 없어요. 여주에 혈당을 잡는 삼총사 그 마지막 주인공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주인공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또 있어요? 네, 여주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카란티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카란티라는 성분은요, 사포닌의 일종인데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요. 또 손상된 베타세포를 회복을 시켜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 그리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이게 중요하구나. 네, 실제로 이 당뇨를 유발한 쥐한테 이 8주 동안 여주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네. 여주 추출물을 먹지 않은 이 대조군보다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런 연구 와,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주는 보통 물에 끓여서 차나 즙으로 해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뭐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좀 어떻게 색다르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가 지금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당뇨 환자가 제일 중요한 게 또 밥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혈당이 높은 분들은 밥 한 공기를 다 드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마음 놓고 한 그릇 뚝딱 드실 수 있는 요주즙을 밥물로 사용을 해서 요주즙을 밥물로 사용을 해서 네, 밥을 지을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불린 잡곡이나 오곡을 넣고요. 견과류도 마지막에 넣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같이 넣고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곡밥처럼. 네. 네. 밥물은요. 물과 요주즙을 2:1로 네. 하시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쌀을 불려놓느냐 안 불려놓느냐예요. 그래서 혹시 쌀을 불려놓으면 물의 양을 좀 더 줄이시고 예, 쌀을 안 불리시면 물의 양을 2:1의 비율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을 2 넣고 여주즙을 1. 네네 그렇습니다. 여주즙만 가지고는 밥이 안 되는구나. 아, 당연한 거죠. 아, 예. 너무 씁쓸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주즙만 가지고도 밥이 정말 맛있고요. 이 쓴맛이 이 밥하고 만났을 때는 전혀 쓴맛이 없거든요. 네. 밥의 단맛, 고소한 맛, 네네네. 채진맛. 오히려 이 잡곡이나 이런 이 쌀에 들어있는 잡냄새를 잡아주는 데도 탁월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누룽지로 먹었을 때는 누룽지로 먹었을 때는 밥이 굉장히 누룽지 굉장히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장기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취사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우 이런 이 밥이 얼마나 또 맛있을지 다를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요 요주 잡곡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네.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오. 색이 진짜. 약간 오. 여주 색깔이 좀 물들었네요. 네. 근데 셰프님, 그걸 먹을 때는 반찬은 없어도 돼요? 반찬을 참 뭘 먹어야 돼? 오늘 이 요리의 포인트는요. 예. 평소에 본인이 먹는 예. 식단에 그대로 하시고 밥만 이렇게 하시면은 혈당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마다 기호가 다 다르니까요. 본인이 좋아하는 예. 이 반찬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찬 준비는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반찬 준비는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주 잡곡밥 완성됐어요. 야. 우리 여주 집으로 지은 밥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아 일단 눈으로 봐도 밥 한 술을 먹어도 이렇게 다채로우면 먹고 싶죠. 향이 너무 좋아요. 한번 까먹고 여주의 쓴맛은 정말 하나도 없네요. 아니 견과류가 들어가서 그런지 밥이라는 느낌보다 왜 약밥 있잖아요. 약밥. 사실은 뭐 현미 뭐 이렇게 이러니까 굉장히 거친 느낌이 나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뭐 기장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녹두도 쫀득쫀득하고 네, 씹는 녹두도 느낌. 굉장히 녹두도 입안에서 고소하죠. 부드럽게 예예 떡을 먹는 것 같아요. 네. 반찬이 필요 없어 녹두를 네. 활용해봐요. 이것만 먹어도 정말 그래요, 오묘한 맞아요. 맛이 입안에서 이게 또 씹으면 씹으면 단맛도 나고 그렇죠, 고소한데 이 다이어트 할 때 이거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밥, 흰밥이나 이런 거랑 비교하면 걱정을 좀 덜 해도 괜찮습니다. 예. 여주라는 것은 사실 100g당 칼로리가 22kcal밖에 안 되는 저칼로리 식품에다가 여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액 리놀렌산이라는 성분, CLA라는 성분은 지방을 연소하는 작용을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 여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혈당 조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혹시 이것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있을까요? 네, 여주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요 껍질과 과육을 통째로 그
그대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국내산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여주 씨앗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육을 드실 때는요, 씨를 반드시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에는 좀 좋은 성적표로 만나뵀으면 좋겠어요. 저요? 예. 그 당뇨는 다 아시다시피 운동을 꼭 빼놓지 않고 하시면은 저같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뭐라 그럴까 잘생겼단 말은 좀 그렇고 그런 용어는 쓸 필요가 없어요. 덜 늙을 수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감사합니다. 아빠한테도 알려드리고 엄마한테도 알려드리고 가족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저도 이제 그 미리미리 맞아. 예방하려고 이제 나는 몸신이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오늘 또 좋은 정보들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든든한 한 끼가 된 요 맛있는 밥도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뱃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살이. 찌긴 쉽고 빼는 건 어려운 뱃살. 뱃살 부르는 몸 따로 있다. 누가 뱃살 부르는 몸인지 확실하게 여러분께 보여주실 텐데. 뱃살을 부르는 몸으로 바뀌는 건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면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리가 좀... 아니! 이거 진짜 힘들어요, 못하겠는데? 얕잡아 봤다가는 크고 다치겠네. 채널 A